최애가 되고 최애랑 듣는다 블록 그리고 티원과 함께합니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트레스 원. 안녕하세요, 티원입니다. 7월 28일 티원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와이낫이 나왔습니다. 새 앨범에 담겨있는 노래부터 컴백 준비하면서 티원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앨범 작업하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쌓였는지 숨김없이 다 들려드릴 건데요. 네, 내가 생각하는 와이낫. 와이낫을 들으면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해시태그 붙여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해시태그 들어와. 뭔가 컨셉도 살짝 악동이고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서. 이 앨범이 형 이만한 각오인가요? 저는 아니고요. 얘가 난장판. 어. 근데 이제 좋은 난장판. 저희가 또 악동이니까 노래를 들으면은 와 진짜 에너지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이 젊은이들 많이 쓰는 단어. 킹밭. 이 뮤비도 그렇고 좀 열받는 포인트가 아 맞아요. 이제 패스하지는 보면은 제가 지금 모자 쓰고 여기 한가닥 이거 있거든요. 아 이게 되게 이제 헤어쌤이랑 얘기하기에 킹받는 포인트. 아 뮤비에 그 킹받는 포인트들이 몇 개 숨어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번 앨범에서 가장 만족하는 거 하나씩 좀 말해볼까요? 여러분도 또 알다시피 제가 원래 장발이었잖아요. 이번 컨셉을 위해서 바로 싹둑 하고 나왔습니다. 아 완전 짧게. 그리고 거기다 백발까지. 와 이번 악동 컨셉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일본 멤버들이 발음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이번에. 아, 진짜 노력을 많이. 사실 어려운 발음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 너무 잘 소화해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약간 미담 이런 거 풀어주셔도 돼요. 누구 형이 좀 잘 도와줬다. 또 시작된다. 저는 타이틀곡에 드럼인에서 지수 형이랑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음 받침이 되게 연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상이라는 거를 빨게 하면 어려워서 그쵸. 지수 형이랑 다른 멤버들 형들 그리고 여전도 되게 도와주셔서 좋았습니다. 아~ T1의 Why Not Listening Guide 점집. 먼저 앨범의 포문을 여는 곡이자 1번 트랙 붐파워부터 가져갑니다. 붐파워 하면은 저희 1번 트랙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트랙비트에 저희의 강렬한 탑라인을 올렸고 제목 그대로 그냥 붐입니다. 네. 커졌어요. 같이 놀래? 어서와. 좀 약간 초대장 같은. 우리 아지트로 약간 초대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 1번 트랙을 딱 들었을 때 청취자분께서 약간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약간 곡의 뭔가 느낌이나 이런 걸 즐기기보다 왜 T1 애들 나왔대 하는 그 벅찬 맨 처음에는 설렘이 더 되게 클 것 같아. 얇아. 이게 T1이라고 갑자기 노래 시작해. 와 저는 약간 터질 것 같아요. 감정이. 아 근데 되게 막 벅차오를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앨범의 타이틀곡이자 2번 트랙 드럼인 저장할게요. 드럼이라는 곡은 저의 타이틀곡으로 내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드는 너에게 달려가겠다라는 마음을 드럼 비트가 되게 쿵쿵대는 게 심장의 두근거림이랑 비슷하잖아요.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볼까요? 저희 컨셉이 악동이잖아요. 네. 다 같이 좀 뛰어놀면서 그쵸. 좀 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리하고 우리끼리 와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의 곡이지 않을까. 그 목줄을 끊어줬을 때 풀렸을 때 목줄이 풀렸을 때 더 에너지 난다고 생각해서 좀 더 그런 자유로움과 그런 천진난만함 다 같이 떼창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저한테 잘 어울리는 컨셉인 것 같아서. 그리고 투게더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곡이어서 타이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악동한 모습을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들 녹음실 들어가서 처음으로 녹음한 파트 혹시 뭐인지. 전 이제 이 1절 부분에 이제 중립기어 멈추고 너에게로 폭발진한다. 네. 정말 킹받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다가간다는 그 의미를 그대로 담은 것 같아서 미워할 수 없는 킹받음 약간 그런 거죠. 맞아 맞아. 찬이랑 재유가 또 이제 작사를 했잖아요. 비하인드나 뭐 공유나 이런 것도 했었어요. 뮤비에 되게 그런 재밌는 포인트를 많이 넣는다고 그쵸, 전달을 받아서 맞습니다. 지휘랑 저랑 되게 재밌는 그런 단어들 닥터 스트레인지? 그죠 그렇죠. 로고 그죠. 뭔가 이런 키치하고 네. 기억에 남는 네. 단어들 그렇죠. 그런 또, 걸 위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재미있고 약간 뜬금없지만 약간 이런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잖아요. 재유 씨가 생각하기에 그랬던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닥터 스트레인지요. 제가 알기로 그 재유 씨가 네. 또 멤버들한테 네네. 가사를 보여주면서 피드백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너에게로 등장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가사 중에 앞에 너에게로 등장을 지수 씨가 약간 설마 지금 여기서 지분 챙기는 거야? 아니, 본, 본인이 본인 관리 할 줄은 몰랐는데. 네, 근데 지수 씨는 가사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아 네.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된 일이죠? 사실 해명해 주세요. 그 지분이 100%는 아니잖아요. 같이 그럼 두 분이서 원만한 합의 하시길 바랍니다. 4번 트랙 슈거쇼 저장하겠습니다. 박수! 네. 저의 최애 곡입니다. 와우. 너무 좋아요. 단 거를 같이 확 먹었을 때 이렇게 뭔가 제가 찐하잖아요. 그래서 슈거쇼에 비유한 노래로 저희가 한번 맛보면 주체할 수 없고 원하게 되는 사랑을 비유한 노래인데요. 달콤하고 또 위트 있는 가사가 아주 일품입니다. 이 곡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뭐예요? 그 도입부가 있어요. 한번 가요? 아. 어? Hey girl. 아. 슈가 쇼크 왔어. 아. 이 멤버 뭐 약간 이런 거 너무 잘하더라. 뭔가 내 최애 멤버가 됐다. 네. 그런 멤버가 있다면 하나, 둘, 셋. 경호. 대윤이 형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제로 고음을 예쁘게 내는 사람이 되게 닭살이 나서 닭살도 나서 소름 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는 사실 저를 뽑았는데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저거 봐봐요. 제 이름 하나도 안 나죠. 내가 지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지수를 그냥 좋게 설명을 해줬을 텐데 저 안 뽑으면 재유 뽑으려고 했거든요. 아 진짜 왜 그래? 근데 재유가 목소리가 되게 그러니까 톡톡 튀는 그런 포인트들이 들어가니까 지금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지수 씨? 재유 형 녹음할 때 그 디렉 해주시는 분께서 너 랩 진짜 잘한다 하면서 진짜 맞아 해주셨었거든요. 아 진짜요? T1의 세 번째 미니 앨범 Why Not 저장 완료했습니다. 야! 저희 T1만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 다 저희가 이번 앨범에 담았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찾아서 들어주시고 앞으로 T1이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 그리고 최애 플레이리스트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와우. 그럼 지금까지 T1의 경호, 재윤, 재임, 다이곤, 지수, 여정, 렌탑, 동건, 찬이었습니다. 안녕!